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평화마라톤 달리기 참가자 등록을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참가할 수는 있지만 개인 기록 측정을 위한 전자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 등록자는 기록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고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회는 행사에 앞서 미리 코스를 익혀보는 미리 달려보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써니브룩 공원에서 출발합니다. 한인회는 이번 대회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은 물론 달리기 완주 메달과 걷기 완주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권과 42인치 TV, 전기 압력밥솥 이외에도 다수의 상품들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개인상해 등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보고록 로펌에서 마라톤 행사에 5,000달러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